학교가 원하는 가르치기를 원하는 모든 과목에서 다 이 A학점 받는 학생을 일류 학생으로 높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. 네. 근데 정말 이 학습자 중심 교육이 되려면은 학생들이 지가 하고 싶은 한 군데는 굉장히 우수하게 잘하고 다른 거는 조금 못하더라도 평균으로 그 인격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네. 그 특성을 살려줘서 그 아는 이 분야 잘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. 이런 자긍심을 줘야 되는데 제가 그 교육부 총리 초대 교육부 총리 하면서 그거 참 힘들다는 걸 느꼈어요. 근데 제가 그때 그 OECD 교육부 장관 회의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면서 핀란드 들렸거든요. 네. 최근에 핀란드가 교육 1등 한다는 게 아닙니까? 네. 거기 라묵 학교 고등학교 갔는데 거기는 학력 그레이드가 없어요. 1학년, 2학년, 3학년 그 개념이 없어요. 그래서 강의실에 들어가서 여학생하고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. 너 몇 학년이요? 당신 몇 학년이요?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. 네. 그래서 내가 설명하니까 아 나는 수학은 1학년이고 아트는 예술은 3학년입니다. 그러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 내가 너 수학은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나 친구들이 너를 이렇게 멸시하지 않느냐? 그러니까 아니요. 나는 아트를 잘하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나를 부러워한다. 근데 그것을 보고 야, 이 핀란드가 이게 진짜 교육 계획을 제대로 하는구나. 네. 우리 그러잖아요. 나중 우리 나이가 이제 노인이 되어서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 역시 그때 그 경험으로 그 아이 훌륭한 걸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이건 이제 학습자의 특성을 살려주는 그래서 자기 잘하는 거 하나 한두 개 있으면은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는 교육이 이게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해요. 그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환영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당히 멀게 느껴지는 그 까닭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 있는 그 학벌 문화도 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렇습니다. 제가요. 1993년 이제 초대 통일 부총리를 했는데 첫 가기 때 24명의 이제 강료들이 쫙 대통령 주변에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24명 가운데 50% 이상이 한 학교 출신이었어요. 네. 국민들이 다 합니다. 저 학교 나와야만 장관도 하고 뭐 한다.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에 국무위원회 50% 이상이 한 대학 출신이다. 그러면은 부모들은 뭘 생각하냐면은 우리 아이를 출세시키기 위해서는 저 학교 어떻게든지 넣어야 한다. 그래서 어느 특정 대학 입학고 출세 보장 이런 옛날 과거 입학하듯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지출해가면서 참 어렵게 그 자기 자녀를 그 학교 보내기 위해서 유치원부터 총력을 기울입니다. 네. 이게 잘못이에요. 그러면 왜 잘못인가 하면은 그 대학 들어가는 힘이 창의력이다. 혹은 남이 억울한 고통 당할 때 함께 아파주는 온정적 마음이다. 공익적인 사고다. 뭐 이런 것 같으면 좋은데 사실 그 인류대학 가는 제주는 암기력이었거든요. 네. 암기력이 무슨 국가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진보시킵니까? 네. 암기력은요. 있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 잘못돼도 안 고칩니다.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그 교육 이제 배움이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어서 이를테면 코페르니쿠스식으로 전환한다. 갈릴레오식으로 새롭게 본다. 뉴턴식으로 질문한다. 콜럼브식으로 달걀을 깬다. 뭐 루터식으로 계획한다. 이런 인물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소위 우리나라에 있는 학벌 그 대학만 졸업하면은 성공한다는 이 학벌 이 문화 이거는 서구 선진 사회도 없어요. 미국의 중앙 정부의 관료들의 대학 출신 보면요. 하버드 출신이 그렇게 50% 택도 없습니다. 네. 하버드보다도 그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 출신이 더 많아요. 근데 이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이 학벌의 강고한 아성. 네. 이거 허물어뜨리지 않고서는 창의력이라든지 역사 발전시키는 이 뒤집는 이 과감한
사고가 나오기 힘들어요. 제가 우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네. 지금 말씀하신 그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. 그 특정 대학을 없애는 건 어떨까요? 특정 대학 없으면 또 그 지금 같은 이런 풍토 속에서는 그 국민들의 생각, 부모들의 그런 생각 하에서는 그 학교 없애면 또 그 역할을 하는 다른 학교가 생깁니다. 그래서 예. 이거 하려 그러면요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이게 이제 대학 우선 이 대학 교육을 제대로 하려 그러면은 사립학교는 전적으로 자유를 맡기고 다만 네. 기여 입학은 안 됩니다. 그건 헌법의 정신도 위배되고 부자집 아들만 좋은 사립학교가 아니니까 안 되고 자유를 주되 지금 국립대학이 한 50여 개 되잖아요. 국립대학을 각 도마다 특성화를 시켜서 이를테면 기초 인문 자연 이선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이 맞고 의과대학 아주 이 특성화시켜서 인류대학은 이러면 경북으로 가고 예. 공과대학은 충남으로 가고 뭐 법과대학은 전남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강원도는 또 축산 새로운 수의학 쪽 이쪽으로 가고 어? 우주공학은 또 다른 도로 가고 하면은 고3 졸업하고 나서 서울대가 앞에 지금 60만 명 고3 학생들이 한 줄 서는 게 없어지고요. 네. 의사 되려고 그러면은 경북대학 가야 되고, 법과대학 가려면 전남대학 가야 되고, 이렇게 여러 줄, 열 몇 줄로 서게 되니까 지금 한 대학이 독점한 그 학벌을 조성해 그 아성 노릇하는 그 대학의 기능이 분산되죠. 예. 뭐 이거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이 국가가 총체적으로 특성화된 열 몇 개를 다 지원하면서 가난한 학생 중에도 공부 잘하는 학생 30%는 의무적으로 뽑게 하고요. 네. 그리고 등록금은 국립대학은 거의 없는 식으로. 왜냐면 50명의 국립대학을 10개로 줄이면 50개 대학 운영비로 할 수 있습니다. 네. 근데 그렇게 해서 가난해도 정말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는 국립대학들, 복수들을 만들면은 학벌이 이게 깨지죠. 그렇군요. 그러면 이제 사립대학은 국립대학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네. 뭐 터무니없이 등록금 올리다가도 그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 조절해야 되죠. 근데 이런 큰 계획을 하려면은요 교육부 장관 수준은 안 돼요. 대통령 되는 사람이 공약에다 딱 내걸고 그 공약으로 신임을 받아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이것을 줄기차게 5년 혹은 8년 이렇게 네. 추진해야만이 학벌 타파의 길이 열릴 겁니다. 네. 우문에 아주 현답을 주셨는데요. 또 하나 우문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. 예. 선생님은 진보와 보수로 나눈다면은 진보시죠? 글쎄요. 뭐, 예,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죠.